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건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매물이 희귀해졌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 집값은 어떨지, 또 실수요자와 투자자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신용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TV가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서울의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파르지는 않겠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겁니다. 또 내년에도 오르거나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처럼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배경으로는 정부의 정책으로 매물 품귀 현상이 지속될 공산이 크고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과 비강남권 간의 가격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A등급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작년부터. A등급과 B등급의 차이가 확 나버린 거예요. B등급이 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B등급의 아파트 가격이 또 따라서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갭 메우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A등급과 B등급의 갭을 이제 메우는, 이제 그 줄여주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그렇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앞으로 취해야 할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실수요자들의 경우 매수 시기를 무조건 늦추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저가 매물을 노리고, 투자자는 추가 매수보다 핵심 지역의 새 아파트로 갈아타거나 임대형 상품으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온 만큼 무리한 대출은 삼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들은 언제라도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들이 고려해볼 부분이고요. 그러나 향후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값 하락 또는 대출 규제 이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대출은 삼가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